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모스 악기, 코스모스 악기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피아니스트 오상은 교수님이 오셨는데요. 오상은 교수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심 전무님과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었어요. 저희가 정말 말단 직원으로 서로 실무로 만났었던 분이 지금 20여 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훌륭한 악기사의 전무님으로 제가 또 학교에서 또 자리를 잡을 때까지 서로 정말 한 번 만난 인연이 굉장히 좋은 인연이 돼서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연습하러 온 김에 또 이렇게 카메라가 하나, 둘, 셋, 네 대나 있는 제가 그 연예계 은퇴 인터뷰 이후로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 게 평생 처음인데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굉장한 감사를 보냅니다. 아, 교수님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냥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교수님께 가와이 피아노에서 만든 명품 피아노 시게루 가와이 피아노의 연주를 청하고자 합니다. 교수님 시게루 가와이로 연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주해 주신 오상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시계가 연주해 주셨는데요. 네. 시계 강화의 특징과 장점을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음식을 할 때 저희가 흙이 있는 채로 갖고 와서 할지 아니면 밀키트를 사서 할지 아니면 다 된 걸 사다 먹을지 뭐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 피아노는 웰메이드 된 밀키트처럼
알아서 좋은 소리를 내주는 면이 상당히 있고요. 어떤 피아노들은 내가 다 만들어야 돼서 너무 힘든 피아노도 있고 어떤 악기는 본인이 가진 소리가 너무 독특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걔가 더 돋보이는 그런 악기가 있는다면 시게루 가와이가 어떤 느낌이냐면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꽤 변하지만 그렇게 날 것으로 거칠다든지 딱 막혀있는 그런 소리를 내지 않아주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좋은 악기라고 하면 실은 피아니스트로서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더블 에스케인먼트라고 그러죠. 어택을 했을 때 얼만큼 음이 다시 제자리로 와서 저희가 타건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연타를 해보면 좋은 피아노인지 안 좋은 피아노인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랩소디 인 블루의 연타 나오는 부분을 이따가 잠깐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타 한번 쳐볼게요. 교수님께서 편한 능력을 그대로 피아노 가져주던가요? 아우 피아노가 훨씬 훌륭하죠. 아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 피아노가 가장 훌륭하다. 네.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오상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오상훈 교수님의 깜짝 방문 시계를 가고 연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코스모스 앞에 자주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